어,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내 거랑 더 놀랐어. 제가 지금 솔직히 형, 형님한테 형님 하지만 제가 솔직히 형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해서 좋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가 언더그라운드 있을 때부터 저도 제가 팬이었고 배워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힙합과 레게가 뭐가 틀린지 궁금해. 얘도 얘고 얘도 다 얘도만. 얘한테 나 아줌마야. 이게 저도 사실 뭐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스카리듬 으짜 으짜 많이 아시는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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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up the Tata? Still sipping my ties. Sitting courtside, Knicks and Nets give me high five. Shot tonight. 왕심리 노래하시는 김웅국 씨도 네. 레게 파티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예. 그건 레게예요. 예, 완전 레게예요. 완전 레게. 레게 콧돌 아저씨가 부르는 그 노래가 네. 레게예요? 되게 궁금한 세계야. 네, 자마이카 가봤어요? 네. 얘는 반말리 아들들이랑 친해요. 아,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반말리 아들 중에 이제 로한말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내한했을 때 무조건 스컬을 불러요. 오. 같이 반말리 아들들이랑 투어 다니고.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 스컬이죠. 스컬. 네. 스컬이 생각한 한국의 반말리는 누구예요? 저죠. 이런 자신감 있어요. 사실 제가 음악 고등학교 때 처음 레게 시작한 게 반말리 음악을 듣고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꿈에 반을 이룬 게 저는 반말리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저를 한 번이라도 만나나 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저는 그냥 도남동에서 그냥 혼자 레게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했는데 좋아해 주시고 또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성진이 너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는데 가끔씩 보면은 내 아들이 지금 어쩌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됐니라고 좋은 쪽으로 예. 어떻게 도남동에서 레게를 할 생각을 했고 사실 예. 반말리 아들이랑 공연을 같이 하고 하는데 예. 하하 씨랑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이미지만 착해. 하하 씨가 차 MC 보통 했잖아요. 내게 아니야. 네? 네.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그냥 레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상업적으로 예 아무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라는 뭐 의구심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멀리서 봤을 때 아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하하가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 사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이제 레게 페스티벌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제 지한 씨. 네. 이렇게 하하 씨나 마른 칠구 송창희 씨 같은 분들이 TV에서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 네. 어때요?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같이 네. 이렇게 나와서 뭘 했을 때 너무 그 그림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림만 생각해. 네, 그렇게 그걸 하고 있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술 먹다가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야 너가 이제 뭐 연애 연기 대상 때 네. 나무조연상 네. 네. 후보가 착착 지나가서 얘가 됐어. 네. 네가 그때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있어. 그럼 해봐. 그러면 장난으로 하다가 네. 진지해지는 거 있잖아. 지금 한번 해보죠,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펑펑 울어요. 정말.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해보죠, 지금. 자. 네?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계지현 씨가. 아,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영화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아 맞아 맞아. 아, 무대 분명히 친구들 그 앞에 자리 다 앉아 있을 거고 저희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 동훈이랑 얘기하면서 나 근데 나 진짜 말 못할 것 같다. 만약 무대 인사 눈물이 날 것 같대 지금. 진짜 나요. 얘가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갔었어요. 친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공연이 뭐였어요? 강철왕이라는. 강철왕. 강철왕. 예. 우리 보고 딱 얘가 약간. 우리 친구들 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손잡고 봤거든요. 되게 잔인하다. 앞에서 보고 있는데. 누구 왔어 이러고. 그치?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맨 앞자리. 못됐어. 그리고 나서 장난기가 있어요. 아, 이게 장난기기보다는 아,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되게 응원한 거죠.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 팜플렛에 제가 사인을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